안녕하세요. 러브애정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. 그래서 벌써 12월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나죠.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장식할 수 있는 장식품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양말목을 이용한 거고요. 현관에 달수 있는 리스입니다. 여기 보시면 나무 가지나 여러 가지 장식품을 이용해서 리스 만드는 거 보셨죠? 근데 오늘 양말목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양말목으로 만들 때는 아이들 수업에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. 우리 집 앞에 아이들하고 함께 만들어서 장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트리 아래에 장식하셔도 되고. 지금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제가 러블리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리스를 한번 함께 만들어 보실게요. 다른 재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. 양말목만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고정을 할 거고요. 제가 기존에 아이들 수업할 때 놔뒀던 장식 도구가 있어서 장식 도구 구슬하고요. 메리 크리스마스 써져 있는 이런 글씨하고요. 그다음에 이거 부착하기 위해서 글루건 준비했습니다.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양말목 틀을 만드실 때 다른 틀을 넣지 않고요. 양말목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보시면 똑같이 세 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양말목이 적게 들어가면 이 통통함이 덜해서 덜 예쁘고요. 가운데 부분에 심 넣는 부분에 넉넉하게 넣으시면 동그랗게 올라와서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양말목은 좀 넉넉하게 심이 들어갈 부분에 제가 지금 보면은 고리링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고리가 좀큰 걸로 준비했어요. 이거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래서 고리가 제일 큰 걸로 해서 20개 정도 넉넉하게 20개를 준비했고요. 지금 흰색만 해서 너무 밋밋해서 빨강하고 흰색. 겨울에 잘 어울리는 빨강하고 흰색을 한번 준비했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15개 정도 준비된 너무 가운데 심이 들어갈 거는요. 너무 색이 눈에 띄지 않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바깥쪽에 양말목을 넣었을 때 사이에서 색이 살짝 드러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색이 드러나지 않게 좀 밖에 링 끼우는시라고 최대한 가까운 색으로 끼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잡으시고요. 가운데 쪽으로 끼워 넣으세요. 기준이 되는 코는 왼손으로 잡으시고요. 오른손으로 끼워 넣으시면 돼요. 두개 끼워 넣고요. 잡고요. 하나 더 넣어 줄게요. 넣고 고정하실 때 힘드니까 손가락에다 끼워 놓으시면 좋아요. 그래서 이 가운데 담았던 거 있죠? 코가 반듯하게 일자로 되게 해서 먼저 넣은 코 사이로 나중에 넣은 코로 빼냅니다. 두개 들어갔고요. 그래서 또 이제 두개 넣었으면은 이거 잡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. 그렇게 붓까지 빠지지 않으니까. 저는 네 개씩 네 개나 세개 간격으로 해서 색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세개 정도 하셔도 색이 예쁠 것 같아서 세코세 코에서 색을 바꿔가면서 넣을게요. 근데 빨강이 코가 좀 얇아서 빨강이 4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나 한번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. 볼게요. 2개, 3. 얘가 가운데 링이 커서 자꾸 빠지거든요. 그래서 왼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른손, 왼손을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. 지금 이게 세 개를 넣었는데 흰색은 코가 굵어서 넓어서 넓게 나왔는데 빨강은 넓게 같은 넓이로 나오지 않았죠. 그럼 빨간색은 한 코를 더 잡을게요. 그럼 흰색은 네 개, 빨강은 세 개. 그거는 양말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. 그럼 네개 하니까 코수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개, 네개 해가지고요. 한번 떠보겠습니다. 이 과정은 계속 반복 작업이니까 마지막까지 뜨고 올게요. 이렇게 해서 떠가지고 왔고요. 지금 마지막 흰색 떴고요. 빨간 것까지 떠보겠습니다. 빨간 거 4코 넣으시면 균형이 딱 맞을 것 같아요. 아래쪽에 이게 지금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는 선이 좀안 맞지 않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하시면 돼요. 모양을 손으로 잡아가면서 뜹니다.
이게 너무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. 일반 혹시 우리 강사님들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겨울철에 수업에 활용하시기 좋아요. 12월에. 그래서 여기까지 넣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매끈하지가 않죠. 매끈하지 않은 부분은요. 손으로 좀 당겨주면서 만져주셔야 되고요. 지금 초코를 잡아야 되잖아요. 여기 지금 다 떴습니다. 그럼 따섰으면 초코 잡는 거는 위에 선 마지막 줄 만들 거 그걸 하는데 이 코에다요. 초코 넣었던 코 있죠. 우리 코 잡을 때. 예, 지금 선이 두 개잖아요. 마지막 교육이 중요하니까 한번 잘 보세요. 선이 두 개인데, 앞 코에다 한 선 넣으시고요. 앞 코에 넣습니다. 그리고 바깥쪽 선 두 개, 코 잡아서, 이거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. 그러면 깔끔하게 어디서 시작했는지, 어디서 끝났는지 모르게 모양이 잡혔습니다. 그럼 이 고리에다 위에 선 연결하실 걸,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예쁜 부분으로 해서 고리가 나오는 게 더 깨끗하거든요. 이 부분보다 여기가 더 좀 깔끔하게 나왔죠. 그래서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. 그럼 리스 완성입니다. 리스 모양 이렇게 완성됐고요.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장식용으로 이용하실 거니까 좀 반짝반짝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반짝반짝한 도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은색이 있어서 은색도 하나 붙이고요. 은색을 이 부분에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고정 이렇게 할 거니까 붙였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는 나뭇잎도 한번 붙이고 싶어요. 그래서 나뭇잎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나뭇잎도 살짝 붙여주세요. 여기다 하나 붙이고 붙이고 해서 두 개 붙였고요. 하나 더 붙일까요? 하나 더 해서 이거는 위쪽에다 붙일게요. 왜냐면 위에 매듭 나온 데 있죠. 좀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쪽에 하나 붙였습니다. 그래서 붙여주시고요. 이렇게 놔두셔도 되는데 좀 이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실 때는 좀 손놀이 하시는 거 좋아요. 그래서 이런 구슬솜 있죠. 구슬솜을 군데군데 붙여주세요. 구슬솜도 좀 반짝이 가루 있는 거 하시면 반짝반짝 눈 오는 기분으로 예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은 글루건 이용하지 않고요. 목공용 쿨을 이용하시면 되고요. 저는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글루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목공용 쿨 이용하시면 이게 목공용 쿨이 좀 많이 뿌려져도 마르면서 투명하게 변하거든요.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너무나도 예쁜 리스가 순식간에 완성이 됐네요. 여기가 통통해서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. 오늘은 겨울철 크리스마스에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식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리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양말몽 리스 너무나도 예쁩니다. 저는 러브 애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